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인데요. 고물가의 가성비 인기 끄는 창고형 마트라는 기사입니다. 트레이더스 올 매출 12% 쑥, 또 덩어리 냉동고기 인기, 그리고 롯데마트 맥스로 5% 증가, 할인마트는 성장세 둔화. 할인마트는 이제 인기가 좀 물러갔고, 이렇게 창고형 대형 마트들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최초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 엄마들과 창고형 대형마트를 자주 찾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처에 있는 창고형 마트에 방문해서 장을 본뒤 구매한 상품을 똑같이 나눈다네요. 김 씨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단위당 상품 가격이 더 저렴한 창고형 마트를 찾게 됐다며 대용량이라는 양적인 부담을 공동구매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사기는 좀 너무 벅찬 큰 덩어리일 때는 나누면 좋겠죠. 할인마트 성장세가 추춤하는 가운데 창고형 마트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용량 제품을 취급하는 창고형 마트 방문은 망설여왔던 소비자들이 너무 크니까 박스로 사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죠. 천정부지로 오른 먹거리 물가 때문에 전략적 장보기를 택하면서부터이다.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상품을 구매한 뒤에 소분해서 지인과 나누는 공동구매가 늘고 있다. 가성비 갖춘 푸드코드를 강화한 것도 창고형 마트 인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네요. 16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창고형 마트의 시장 규모, 판매액은 지난해 9조 732억 원으로 4년 전인 2019년 6조 8644억 원보다 약32%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창고형 마트가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나 봐요. 반면에 할인마트는 지난해 26조 4203억 원으로 4년 전 27조 4484억 원보다 4% 감소했다. 이제 창고형 마트로 뺏겼다는 소리죠. 할인마트가 추춤한 사이에 창고형 마트 시장이 훌쩍 성장했다는 거죠. 이마트 창고형 마트인 트레이더스는 11.9%나 늘어났고, 롯데마트는 수입과일 1분기 매출이 40% 이상 늘었다. 이제 국산 과일이 이제 비싸졌으니까 수입과 과일을 싼 것을 많이 샀겠죠.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도 1998년 영업 개시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해 연 매출이 연 6조 원 돌파했다. 외국 창고용 마트도 이제 흥행을 하고 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제 귀촌하다 보니까 거의 80%를 고기 종류, 생선 종류 빼고 그런 거 빼면은 거의 다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유리해요. 물가가 상승해도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따서 먹고 수박이나 토마토 갖고서 따고 뭐 이런 과일들은 다 나무에 열리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 고구마나 감자나 뭐 이런 양배추 이런 것들 뭐 브로콜리 거의 저기 생산해서 먹기 때문에 무공해를 또 먹기 때문에 엄청 감싸죠. 넉넉하고. 또 이제 염소도 가끔씩 잡아서 이제 이렇게 육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먹거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치즈라든지 버터 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구입하면은 시중의 절반 값으로 대용량을 구입해요. 그래가지고 소분해서 한 3kg짜리를 한 5개 정도 구매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3kg짜리를 소분해서 넣고 나머지들은 전부 냉동시켜요. 그리고 이제 버터 같은 것은 한 박스 사서 뭐 빵식을 좋아하니까 버터를 자주 쓰죠. 굽고 빵 구울 때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2년째 먹고 있어요. 한 박스 사가지고. 아직도 1년 더 먹을 수 있어요. 한 박스 사면 한 3년 정도 먹는데 그동안에 버터값이 치즈값도 많이 올라서 전혀 한꺼번에 이렇게 사서 소분해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한 덩어리씩 소분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냉동시키고 이렇게 해니까 몇 년씩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무더기로 사서 저장해 놨던 걸로 뭐 계속 이렇게 필요한 그 자주 먹는 것들은 대용 용량으로 사서 이렇게 분할해서 먹는 것이 가정 경기에도 좋고 또 가족들의 영양 밸런스에도 뭐 여기저기에 치즈라든지 버터를 구워서 넣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나 인터넷이나 대형 창고 마트가 모두 싼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곳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4월 16일자 고물가엔 가성비 인기 끄는 창고용 마트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